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의 기본템 코디는 나일론 조거 팬츠입니다. 저번에 나일론 팬츠 추천을 했는데 코디까지 안 알려드리면 섭하죠? 최대한 다양한 코디를 준비했고 뭔가 초가을까지 입을 법한 스타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요게 정답이 아니다. 분명 패션에는 정답이 없고 여러 가지 다양한 코디들이 있다. 참고만 하시라. 이렇게 알고 봐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코디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물론 무채색 티셔츠는 다 잘 어울립니다. 흰색, 검정색 다 잘 어울리는데요. 뭔가 날씨가 좀 더울 때는 흰 티셔츠를 조금 더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시원해 보이거든요. 다만 조금 무지티 나일론 조거 팬츠 뭔가 심심한데 하신다면 악세사리들을 활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금 작은 포인트를 주기에는 목걸이나 팔찌 이런 거 추천드리고요. 나 오늘 안 씻었어. 여대인 모드 하신다면 캣 정도. 그리고 살짝의 스포티함을 살려서 크로스백 같은 거 매주셔도 굉장히 잘 문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무지 컬러 티셔츠도 활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채색 티셔츠보다 좀 더 눈에 가고 포인트가 되는 게 컬러 티셔츠 활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컬러들을 입으시되 이때도 악세사리들을 잘 활용해서 모자, 신발, 뭐 가방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더 재밌는 코디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올 여름 트렌드였던 플로럴 티셔츠, 플로럴이랑 나일론이랑 묻을까 걱정하실 텐데요. 잘 묻습니다. 그런데 이때 티셔츠 자체에서 뿜어내는 무드를 좀 느껴보시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라도 미니멀한 플로럴이다 하신다면 깔끔하게 입는 걸 추천드리고요. 에스닉하고 뭔가 해변가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다 하시면 악세사리를 그런 거랑 매칭을 해주셔서 무드를 이어주시는 거를 좀 더 추천드려요. 마찬가지로 힙한 무드다 하면은 최 힙하게! 아무래도 조거 형식이고 나일론 소재감에서 오는 스포티함 때문에 힙한 연출하시기가 되게 쉬워요. 힙한 티셔츠에 목걸이, 반지 블링블링 차고 크로스백까지 메고 그러면 살짝 말 못 걸 것 같기는 해요. 이때 제가 드리는 팁은 나일론 조거 팬츠를 분명 조거 팬츠식으로 입을 수 있겠죠? 이때 다리 한쪽을 살짝 위로 걷어 올려서 약간 반매는 듯한 그 룩을 연출하시면 굉장히 힙하지만 사진에서 굉장히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힙하지 않나요? 아니야. 스포티한 무드가 난다고 해서 뭔가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제품들이랑 안 어울릴까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살짝 누리끼리하고 빈티지한 레터링이 들어가고 그런 느낌의 티셔츠랑도 요즘 시티보이 무드 내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럴 때 적극 추천드리는 악세사리 아이템은 바로 캡입니다. 다양한 컬러 아무거나 막 갖다 써도 포인트가 돼요. 스트라이프 티셔츠가 주는 그 경쾌한 무드랑 나일론 팬츠가 되게 가볍고 바삭바삭하잖아요. 그거랑 잘 묻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조합인데요.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거는 다양한 컬러감의 스트라이프도 있다. 활용해주시면 좀 더 내 눈에 가겠다. 시선이 글로 가겠다. 그 말이죠. Stalkers. 자, 다음은 니트 베스트를 활용하는 거예요. 티셔츠만 입기 지겹기도 하시고 아니면 날씨가 조금 더 추워졌다 하신다면 니트 베스트를 티셔츠에 얹어주시면 되는데요. 니트 베스트의 실루엣이나 무드에 따라서 연출하실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요. 내 니트 베스트가 좀 부드럽고 코지한 느낌이다 하신다면 나일론 팬츠랑 엮어서 믹스 매치한 듯한 느낌도 굉장히 저는 좋아하거든요. 아니면 아싸리 힙한 니트 베스트를 착용해주셔서 힙을 강조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인스타 갬성으로 다 포인트 니트 베스트를 얹으시면 이게 사진 찍기 그게 그렇게 좋다? 나일론 조거 팬츠를 조금 홈웨어 느낌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려요. 니트웨어 중에 카라가 달린 니트웨어들 그거랑 매칭을 해주시면 뭔가 마치 그냥 집에서 그렇게 입고 앉아가지고 커피 한잔하면서 책 보고 있을 것 같은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지만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다라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니트 반팔 또한 제가 좋아하는 그 코지함, 홈웨어 룩, 편안한 그런 룩을 연출을 해주는데요. 이때 좀 더 재밌게 입고 싶다 하신다면 저는 스트라이프 티셔츠 같은 걸 레이어링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Stalkers. 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템이에요. 나일론 조거 팬츠랑 제가 티셔츠, 뭐 니트, 뭐 그런 거보다 좋아하는 거는 셔츠입니다. 그냥 갖고 계신 훌륭한 하늘색 반팔 셔츠 같은 거 얹어요. 그리고 뭔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막 걸으면 눈에 가더라고요. 셔츠 하면 단정한 느낌이 아니야? 단정한 느낌이랑 조거 조금 이상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매력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하지만 조금 어색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티셔츠를 입고 셔츠를 풀어헤치시면 조금 덜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비슷한 소재감의 상의랑 매칭을 해주시면 뭔가 세트로 입은 듯한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너 티셔츠에 포인트를 주시는 거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팔 셔츠는 없다? 하지만 집에 긴팔 셔츠 있다? 꺼내와요. 긴팔 셔츠 하나 헐렁하게 입어주시고 손에 롤업 해주시면 그게 반팔 셔츠지. 이때 적당한 오버핏의 셔츠도 좋지만 저는 조금 더 과감하게 시티보이 맛을 물씬 낼 거 하신다면 빅사이즈 셔츠로 가셔서 그느적그느적 거리시면서 다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긴팔 셔츠도 마찬가지로 아우터 형식으로 티셔츠 위에 얹으셔도 굉장히 이쁘다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Stalkers.
자, 이제부터는 살짝의 아우터를 얹을 건데요. 이제 좀 선선해지면 입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조합은 가디건을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티셔츠에 가디건을 입어주시되 살짝 루즈한 실루엣의 가디건을 매칭해주시면 요게 코지한 감성, 제가 좋아하는 그 호메어한 룩이 다시 연출이 되거든요. 그리고 가디건에서 오는 어느 정도 갇혀 입은 듯한 느낌 때문에 너무 후줄근해 보이지 않는다는 맛을 주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기본 가디건 말고 카라 가디건도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뭔가 편안하게 갇혀 입은 듯한 느낌을 줘서 내 나일론 팬츠가 너무 후줄근하지 않게 도와줄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얇은 바스락거리는 아우터들을 한번 얹어볼게요. 비슷한 소재감, 나일론, 바스락거리는 얇은 바스락 아우터, 바람막이 같은 걸 걸쳐주시면 세트로 입어서 좀 더 스포티한 무드가 확 살아나요. 그런데 이때 흰 티셔츠도 좋죠. 하지만 갖고 계신 컬러 티셔츠 있다면 컬러 티셔츠 활용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절기, 얇고 가벼운 숏 자켓들도 활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숏 자켓이 정핏이면 살짝 나일론 조거 팬츠랑 좀 따로 놀 수 있어요. 나일론 조거 팬츠가 뭔가 편안한 느낌, 루즈한 실루엣을 주는데 갑자기 위는 이렇게 정핏인 거지. 그럼 살짝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숏 자켓을 활용하되 좀 루즈한 실루엣이다 하는 것들로 입어주시길 바랄게요. 날씨 기준 여기까지 가볼게요. 좀 더 추워지면 맨투맨이랑 후드티 입을 수 있죠? 그때도 나일론 조거 팬츠를 활용하실 수 있는데 이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시험기간 룩, 뭐 PC방 가기 좋은 룩, 뭔가 오랫동안 앉아있어서 불편하다, 뭐 몸이 좀 편해야 된다 할 때는 이 룩들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투맨이랑 후드에서 오는 그 영함도 있어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기본템 코디 나일론 조거 팬츠 편을 찍어봤는데요. 제가 준비한 코디가 정답도 아니고 이거 외에 정말 다양한 코디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내 옷장에 이거 있어! 라고 기억나셔서 꺼내 입은 정도, 그 정도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 기본템 코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바시락, 바시락. 바지락 칼국수 먹고 싶다.